안녕하세요, 마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마계편, 오늘은 세계 떴네요. 두바이, 모나코, 영국. 좀 멀다? 두바이, 모나코는 내가 깼던 거 앞에 있으니까 프랑스어도 뭐 쉽진 않았죠. 영국은 더 뒤에 있네. 하여튼 뭐 두바이 빨리 깨고 뒤에 생각해 봅시다. 아주 짧고요. 메탈이 배율이 높진 않겠지? 그리고 메탈도 매직 걸리니까 벽으로 충실히 두들겨 줍시다. 왠지 요 뱀이 맞고 있는 것 같으니까 냥돌이 하나 꺼내주고요. 요 덱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범용사기 덱으로 대충 구성돼 있고요. 본인 품도 안 모이네. 아, 메탈이 많이 나오네. 이런 나가린데 지금 레벨 15 냥돌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불지옥 안 밟았죠. 갓센 놈 나가야겠다. 혹시 뭐다 필요 없고 킹성비가 최고야. 가격은 참 중요한 것이요. 원래라면 캐슬리? 아니면 백타마. 백타마가 더 안정적이죠. 캐슬리는 50%라. 캐슬리가 100%였으면 참 사기급으로 좋았을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10배 정도 더 중용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미는 스테이지를 좋아하고 미는 방식으로 깨는 걸 좋아해가지고 밀다 보면 웃기는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되고, 아, 메탈 겁나 많이 나오네. 그리고 1배율은 아닌 것 같아요. 히트백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일단 3,900원 치고는 열심히 노력했고요. 어이구야, 이 열판은 화끈하게 터지네, 그냥. 자기가 죽은 위치의 기준으로 터지는 것 같아요. 좀 밀자. 안 밀리고. 잘 밀리고. 아, 이게, 이거 고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나름 스릴이 있긴 한데, 스릴이 있으면 안 되잖아. 저한테 크리가 있긴 하죠. 꺼낼 수밖에 없나? 어이구야, 막한 판에 열파가 3개씩 터져.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열파가 이렇게 흔해 빠져서야. 크리 한방 터트리면 바로 영웅인데. 그래서 뒤로 밀어서 부시면 되겠네. 캐슬리 큰일 한다. 뒤로 밀어서 보시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꼭 때려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크리가 터지든지 뭐. 왜저 뒤로는 또못 밀려? 여기가 세상의 끝인가 봐요. 여기 한참 뒤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저런 장면은 또 처음 보네. 짧은 스테이지도 이 뒤까지 막 밀렸던 것 같은데. 자, 이제 레벨 16. 한20 정도 되면은 별로 무서울 게 없죠. 갑자기 12시가 지나서 신데렐라가 유리굴들을 세벼가지고 튀어버렸고. 여기도 뭐 다른 애 숨어있나? 아니구나. 병풍 모양이 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뭐야? 왜 일로 왔어? 이거 옛날에 다 깼었는데. 뉴가 붙어 있어가지고 혹시 다른 건가 했더니 그냥 뉴를 붙여줬나 봐요. 모나코, 영국. 클릭하면 일로 가나? 아, 좀. 댄스하고는. 여긴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죠? 일단, 15, 16이면, 이 다음 스테이지도 깼는데, 좀비판만 아니면 덱짤 일은 없을 듯. 와, 이거 점점 심해지네. 너무 신나고.
일단 뭐 다람쥐가 많다? 돈을 줄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 선의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딴 건 모르겠고 백슬리 백슬리가 아니죠. 백타마는 나가줘야 돼. 그래야 마음이 푸겠네요. 사거리가 짧다는 유일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꾸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험난한 세상에는 매지를 좀 걸어줘야 되는데 매지 안 걸린 흰놈이 나왔네. 네가 쟤보단 길지 않니? 역시 가격 때문에 싼 놈 쓰게 된다니까. 그냥 가격이 깡패다. 아 이게 공속이 느려가지고 접목이 제거가 빨리빨리 안되니까 좀 라인이 밀리는 느낌적 느낌이 있네요. 밀자. 아이고야 잘 지쳐지고. 얘는 왜 리리는 어떻게 안 맞았어. 아 이게 무슨 열파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뭐야 이게. 열파 이번에 왜 이렇게 쎄. 백타마가 그냥 녹아버렸네 한 방에. 뭔가 방패 터진 소리가 난 거 보니까 맞긴 맞았는데 끝났을까 보네. 아이고야 황수도 죽니? 설마? 백타마가 죽었으면 뭐 황수도 안전한 건 아닌데 지금. 와 이게 배려가 안 부셔진다고 초대물 맞고. 일리님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좀 있으면 늦어요. 아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자기가 구국의 영웅처럼 짠 하고 주인공인 척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힘을 합쳐야지 왜 혼자서 영웅 놀이를 하려고 그래. 빨리빨리 나와. 일단 배리어는 잘 깰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이게 사거리가 345밖에 안 되던데 잘 밀고 들어와서 그런지 왜 이렇게 사거리가 길게 느껴지지? 아이고야 큰 건방 터졌고. 사거리가 345라는 걸 확인해 사이트 가서 확인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밀렸던 걸까요? 그냥 라인 클리어가 빨라서 그랬나봐요. 아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 녹화만 아니면 그냥 참고 하겠는데 녹화 하는데 보시는 분들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제일 불편해. 좀 남 생각해 줄 여유가 없다. 요거 어떻게 해? 아 요번 기회에 녹수 갖다 버리고 갈아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네. 녹스가 좀 믿없지가 않은 것 같아요. 레벨 17 이 정도면 뭐 영국도 한 번에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긴 약간 신대륙이네요. 제가 프랑스까지만 진격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칸이나 뛰어넘었네. 일단 아 요 뒤에 용암 뜨끈뜨끈하고 좋고요. 아이 흑탄양 같은 애 필요하네. 범용되게 사실 흑탄양이 들어가는 게 최고긴 한데 그래도 악마판이라 악마 좀 우대해 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가 한번 나가볼래? 이제 좀 레벨이 올라서 딜탱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강아지도 못 잡고 있고요. 강아지는 잡았나? 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좋겠죠? 발이 빨라야 되는데 그런 애 없잖아. 나한테 리리니 그나마 이 중에 빠른가? 잘 모르겠고. 쿠니오군 밖에 믿을 놈이 없네? 죽어요? 느리게 멈추기 이런 애들을 상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 세계편에 아기가 나와버리네. 물론 마계편이긴 합니다만. 세계편이라 세계편에서 나오는 애들 위주로 나올 줄 알았지. 그게 아니란 생각이었고. 흑탄향 불러? 레벨 15, 아 레벨 16인가 이제? 레벨 16 흑탄향이면 아주 개쩔 것 같은데. 마계편은 레벨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캐릭발로 깨보자 이런 컨셉이라 제가 평소에 삼가던 약간 사기성 캐릭터가 아주 무제한으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이구야. 100을 짜줍시다. 일단 아기가 멈추기죠. 일단 흰적이니까 다른 색깔은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니잖아. 그렇게 문제기도 한데 좀 몸 튼튼하게 위주로 쏙 들어가가지고 하면 되겠죠? 멈추기 무효로 가자. 아, 몸 튼튼하게 위주가 안 되는구나. 레벨이 낮아서. 야, 너 이런 특수 능력 있어? 훌륭하고요. 삼벽? 좀 비싼데? 가면 신드론 꾸역꾸역 내보낼 돈 따윈 없죠. 볼도 고양이를 하나 굴려볼까? 라인이 밀리는 건 아닌데. 베이비 카트를 쓰고 싶긴 한데 이거 개트롤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믿어볼게. 레벨 너무 낮아가지고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얘가 요 상태래야지. 근데 빨간 적 떠있는 적이라 몸도 그렇게 튼튼한 편도 아니고 차라리 악하네? 한 대는 때리겠지. 아, 몸 너무 약해가지고 한 대도 못 때리고 터질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고 대충 갑시다. 그럼 양돌이 쓸 일이 있나? 없을 것 같으니까 돈이나 더 들고 시작하자. 돈이 최고야. 쿠니어군도 금방 터져버렸죠. 그러면은 얘 카트나 쿠니어군이나 사실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에는 꼭 고쳐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귀찮아서 내비둘 듯. 한번 가봅시다. 일단 앞에 있는 놈은 잘 잡겠지. 쿠니어군보다 데미지는 더 셀 거 아니야? 한방 데미지가. 야, 왜 맞아? 아니네, 별로 안 세네요. 한방 데미지가. 매우 실망이었고. 달려. 위치 딱 좋았고요. 에헤이, 몸 약한 거 봐라 진짜. 물론 발차기에 맞아서 그런데 제가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에이 좀 많이 실망이군요. 흑탄향 벌써 공업된 거 봐. 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진짜? 너무하는 거야. 또 앞발차기 맞고 사망하시는 건 아니겠지? 금방 사망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 대포는 통과 못하는 애들 통과할 때를 대비해서 좀 아껴놨어야 되는데. 야, 흑탄향 있으니까 그냥 개쩌는구만 이라고 말하는 순간 흑탄향 죽었고. 내가 죽였어! 언급을 하면 죽게 마련이죠. 일단 통과한 벽들이 많아가지고 앞에는 좀 버틸 것 같네요. 와, 얘 보고 엄청 튼튼하다. 히트백 금방 되는 애 아니었어?
아니었나 보고요. 릴은 정확하게 사악한 포징으로 멈춰 있고, 저거 안 풀리죠. 저렇게 되면 히트백을 시켜주기 전에는, 아이고, 풀리기는커녕 뭐 더 나락으로 빠져버렸고요. 4,300원이 필요하고, 에야, 발차기 맞으면 안 되지. 그건 아프다. 국의 결단을 내려버렸고, 어우, 뜨끈뜨끈 다 죽었지 뭐. 얘가 발이 빠르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아이고야, 그대로 멈췄고요. 안 풀립니다. 키트백을 해주셨으니, 아이고야. 뭐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무 일 없었잖아. 좋은 동상이 있다. 여기까지 사거리가 닿을까요? 닿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살아나왔어. 훌륭하다, 훌륭해. 혼신의 일격이 터지면 왠지 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엄청 세진 않을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죠. 영국놈들 뭐 별거 없구만. 개사기 캐 다 써가지고 깨놓고, 별거 없다니, 그거 말이 심한 거 아니요? 아, 이게 악한 애가 은근 기용률이 높네. 멈추기 뭐 이런 거 귀찮다 보니까 맞고라도 한두 대만 때려주면은 값도 싼데 본전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은근 기용률이 높은데요? 성능적으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긴 했는데,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딜이 약한 게 아니라 몸이 약해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은근히 기용률이 높은데, 좀 평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